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홈페이지를 하고 계신데요. 국내 최초의 자전거 장애인을 겪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바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킹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바이킹 챌린지가 있어요. 자전거는 도전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바이크 폴로가 있습니다. 유럽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일본에도 요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오고 있는 그러한 신종 스포츠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킹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바이크 챌린지라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크 폴로라는 것이 있고 바이킹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 궁금증을 지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와서 올해 2011년 3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비용들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금은 작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013년 내년에 대비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4년에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저희들이 핀발로라는 이동식 방갈로의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 유치 희망 금액은 5억 원이 되겠고 그에 쓰이는 금액은 내일 아예 말씀하신 바이킹 챌린지를 챌린지 대회에 해당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킹 홀로가 있고 바이킹 스테이션을 조성하는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사업단은 먼저 바이킹 챌린지죠.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만 가지면 나와서 즐기고 대회 참여할 수 있는 바이킹 챌린지 이것을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킹 폴로 협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고 문화체육부에 신청서를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킹 스테이션인데 자전거 여행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자전거 여행자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쉴 데가 없다. 편히 쉬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에 관한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에 과연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먼저 경쟁사와 타사와 자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쟁사를 보니까 지금 연간 40 내지 50개의 대회가 산악자전거, BMX, 크로스컨트리, 뚜르드 코리아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전문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 한번 볼까요? 정부 지자체가 있죠. 정부에서 뭘 원하죠? 녹색 성장을 원하시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신종 놀이문화가 이제 사라졌어요. 뭔가 새롭게 나타난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투자자고 저도 투자자고 저도 사회인이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가지고 가진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여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정말 고객이죠. 600만을 넘어 700만을 향해가고 있고 저희들은 1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다음하고 네이버만 찾아봤는데 1800개 정도 됩니다. 이거 회원수는 60만에서 수십 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보면요 바이킹 챌린지하고 바이킹 폴로하고 바이킹 스테이션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서 신문화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문자전거 대회라든지 요 고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아우르는 그러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구매가 당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장애물 자전거인데요. 자전거 선수 중심의 그런 자전거가 되어있었죠. 근데 아무나 오면 됩니다. 아이들도 와도 되고, 세발 자전거도 되고, 외발 자전거도 되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쉼터가 필요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여행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편안한 쉼터, 먹고 쉬자. 그리고 고가의 자전거를 잘 보관하자. 이겁니다. 그걸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놀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이크 폴로인데, 여러분, 70m, 45m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격구를 하는 모습을 한번 오늘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아이템, 바이킹 챌린지와 바이킹 폴로와 바이킹 스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 챌린지, 자전거 도전하는 건데 장애물 자전거 대회입니다. 어떤 자전거든지 괜찮습니다. 즉 15에서 20km의 구간을 15km 정도 계산, 15km 정도 제일 예상하고 있고요. 15개, 20개 정도 장애물이 설치가 됩니다. 그 자전거, 그 장애물 코스를 넘어와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을 한 그러한 기록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묘기하는 대회가 있겠죠. 자전거 묘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점수 경기가 되겠으며, 대방법이 이렇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11월에 결승을 치릅니다. 매월 첫 주에 하게 되고, 참가는 아무나 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도 되겠죠. 저도 조금 전에 S링크의 앱을 깔아봤습니다. 금방 깔려 굉장히 쉽더라고요. 물론 자전거 타고 오기 쉬우시겠죠. 특히 저희들 일에 대해 양평으로, 양평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더우니까 부채질을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홍보물이고, 자전거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부채를 붙이듯이 자전거 타고 양평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대 효과는 자전거 부흥업이 조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정책에 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양평을 중심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바이킹 챌린지를 개최하게 됩니다. 전국 대회를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양평의 중심이죠. 첫 대회, 9월 1일 날 첫 대회가 시작됩니다. 경기장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 양평 나룻개 공원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코스 설계는 해놓은 상태이고 양평구당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그것이 들어가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크 폴로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타고 폴로 하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폴로는 자전거 격구라고 하고요. 격구죠. 바이크 폴로라고 얘기하죠. 1891년 영국에서 개발됐는데 지금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선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추진 현황은 이렇습니다. 국내 현황은 지금 이렇다 할 규정이나 룰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크 폴로 협회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협회 운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현실을 보면은 경기도고 이걸 멜리시라 그러는데 아무거나 지금 갖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문부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할 거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나이키 바이크 폴로라는 경기고요. 유튜브에 바이크 폴로를 찾아보시면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크 트레이닝 협회에서 이렇게 규정을 다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첫 화면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셨죠? 거기 들어가시면은 규정한 것이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퍼가셔서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폴로 경기는요, 지역 리그를 결쳐서 연말에 결선을 치르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여행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들의 니즈가 뭐냐면, 야, 쉴 게 없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놀 데가 없다. 자전거 보관할 데가 없다. 심지어는 그 고가의 자전거를 모텔에 방에다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이런 실정이에요. 자전거는요, 가다가 쉬어야 돼요. 그리고 동호회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숙박시설이죠.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 중심의 화합이 상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이한 접근성도 필요하죠. 자전거 도로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자전거 점검 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태는 뭐냐면 어디 가든지 똑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기간 자체가 동호회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 자체가 인맥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이킹 스테이션이고요. 그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바이킹 스테이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이킹 스테이션 자전거 여행자 정거장이 되겠고요. 바이킹 스테이션의 핵심 시설이 이동식 방갈로인데, 자, 보십시오. 캠핑용 방갈로, 핑갈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특허를 등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1단으로도 있고 2단으로도 있고 사이즈가 있는 것이에요. 저거 이용요금은요, 지금 생각하는 건 2만원. 1인당 만원. 1인당 만원 내가 밤새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시설은 이동식 방갈로가 되어 있고, 부대시설이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시설로 거기다가 장애물 자전거 시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폴로 경기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킹 스테이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바이크 폴로 회원이 되겠고, 자전거, 장애물 자전거 회원이 되겠죠. 이렇게 바이킹 스테이션 모터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효과는 숙박 문제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여행 활성화될까? 예를 들면 여기 홈페이지에서 코스를 예약을 해놔서 자전거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예약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이킹 체제에 대하고 바이크 폴로가 더 활성화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이킹 챌린지, 바이크 폴로, 바이킹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홍보 계획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로. 그럼 저희들이 홍보 전문가가 또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오시면 얼마든지 홍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사업성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 챌린지 대회가 그럼, 야, 과연 고기가 얼마나 올 거냐? 이건 연간으로 지금 산출을 했는데, 대회 직접 참가자들이 8만 2천만. 아마 대회 간접 관련자가 4만 8천만 해서, 바이킹 경기의 56%. 나머지 유기왕 세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 거북이 자전거 하면은 63%가 직접 관련자 오겠죠. 37%는 거기에 스폰서들, 구경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 손익을 분석을 해보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는요, 바이킹 챌린지 대회 하나만 해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조금 S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구조가, 기록경기 출전비가 여기 31%고, 스폰서십하고, 부대 수입이 있죠. 기념품도 팔고, 경기용품도 팔고, 이런 것들 43% 이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요, 바이킹 폴로와 바이킹 스테이션 포함 시 예상 수익은 지수함수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이것은 대회 하나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투자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